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임 W입니다. 오늘 엔드게임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언맨 마크 85부터 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출발해볼까요? 그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엔드게임 시리즈는 하얀색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박스 아트의 특징입니다. 여기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고가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죠? 아주 영롱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조금 잘못하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표시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이제 스러스트가 살짝 보이면서 아이언맨 마크 85 이름 써져 있고 이렇게 홀로그램,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반다이가 뭐 이렇게 샘플 사진들을 나쁘지 않게 찍고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조명만 잘 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광빨에 잘 나오거든요. 패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본체가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리펄서 발사하는 이펙트 파츠가 있고 이쪽에는 리펄서 발사한데 비행할 때 쓰는 이펙트 파츠, 요거는 손에서 쓰는 거, 요거는 발에다 쓰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 들어있네요. 일단 본체를 꺼내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영롱하죠. 광빨도 괜찮고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빨간색과 금색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중간에 이제 포인트를 은색으로 넣어주면서 뭐 상당히 특색 있는 디자인과 색 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요. 덩치도 꽤 있고 그런 수트인데 뭐 이게 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리뷰하시면서 했던 얘기긴 하겠지만 저 또한 역시 이걸 처음에 받아들고 깜짝 놀랐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랜만에 헤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물론 당연히 잘 나왔겠죠. 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조형이 되어 있고 사실 아이언맨이 넘버링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디자인이 달라진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85는 각진대가 얼굴에서 보면요 관자놀이 있는데 말고는 이 밑에 쪽, 이 볼 있는 쪽도 각지게 만드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빡빡빡빡 각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끈하게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요. 네, 이렇게 옆에 은색으로 포인트 준 거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기도 저는 이 아크리액터가 들어오는지 몰랐네요. 와, 영화 보면서도 몰랐는데 아무튼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줬어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크리액터 들어오는 데는 다 이렇게 도색을 해줬네요. 가동성은 굉장히 뭐 아이언맨스럽습니다. 비행 모드 때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에 안 보입니다. 내용물 이렇게 들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목젖이라고 하죠. 목젖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승모근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조형입니다. 승모근. 네, 요거 때문에 좀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어깨에 삼각근이 상당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에러가 뭐냐면요. 이게 도색이 막 뭉쳐있어요. 화면에서 그나마 이 조명 때문에 덜 그래 보이는데 와, 이거 보시면요 굉장히 싸구려틱하게 여기 접합선 비슷하게 이렇게 쫙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게 패널 라인이면 괜찮은데 패널 라인이 아니에요. 이게 꼭 붓도색한 것처럼 결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은색도 괜찮고 이제 팔 이렇게 연장되거든요. 연장되면서 안에 관절 같은 거 보여주는데 이게 은색은 괜찮아요. 은색도 괜찮고 빨간색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적절한 이 광이 나면서 파란색 이렇게 포인트 줬던 아크릴릭터 부분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색이 거지 같아요. 가동성 보면은 나쁘지 않고요. 여기 이두 쪽 잘 돌아갑니다. 이게 팔이 두껍다 보니까 이두가 돌아가면 돌렸을 때에 뭔가 어색해요. 이 쉐입이 안 맞죠?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형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셔도 은색 포인트도 잘 들어가 있고 조금 팔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야 뭐 이중관절 잘 보이죠? 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잘 보여요. 네,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은색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눌려 있어 팔이. 네, 이게 뭔 마감이 좀 개떡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팔꿈치 이렇게 요 장갑 분리되는 거 나쁘지 않고요. 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뭔가 눌렸어요. 아무튼 거지가 돼 이제 이게 사실 여기 접합선인데 약간 패널 라인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안쪽이니까
봐줄 수 있어요. 주먹도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디테일하게. 여기도 은색과 붉은색은 굉장히 괜찮아요. 미스 그렇게 없고요. 네, 여기 갈비뼈 있는 쪽도 괜찮고 복부 쪽도 괜찮습니다. 아우 가동성 끝내줘요. 그 대신 뒤에는 잘 보이죠. 요만큼만 플라스틱 더 써도 괜찮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마블 정식 로고 박혀져 있습니다. 아 약간 요거 때문에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팔 때 이 금색 도색 때문에. 하지만 뭐 복부 쪽에는 금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색조합 괜찮고 도색 상태도 괜찮고 미스도 없고 디테일 패널 라인 다 괜찮아요. 팬티 쪽도 마찬가지로 광도 잘 살아있고 좋습니다. 고관절 연장되고요. 대퇴부 쪽 움직입니다. 여기 밑에가 살짝 볼관절처럼 돼 있어가지고 잘 가동됩니다. 근데 이제 안이 디테일 없습니다. 조금 요게 아쉽긴 하지만 6인치에 뭐 이게 큰 걸 바라는 건 좀 약간 무리겠죠? 네, 요런 부분도 괜찮아요. 은색 괜찮고, 파란색, 오우, 멋있게 잘 칠해져 있고, 빨간색, 광빨 괜찮고, 네, 금색 오면 그지 같고, 금색 오면 그지 같아. 이거 울퉁불퉁해. 야, 지금 작작해라, 진짜. 이쪽에서 보면요, 무슨 화상 입은 것 같아. 이게 좀 열받네요. 가동성은 나쁘지 않고요. 친절하게 여기 R이라고 써있죠. R 오른발입니다. 나도 알아 임마. 뒤에서 보시게 되면 그나마 뭐 티가 좀 덜 나긴 해요. 네, 엉덩이도 뭐 괜찮고요. 여기 패널 라인이라던가 음각 양각이 굉장히 두텁게 돼 있어가지고 티가 빡빡 나죠. 굉장히 좋습니다. 목선을 안 넣어도 될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옆에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동성 여기 이중관절이라 잘 접히고요. 무릎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아리 부분 나쁘지 않죠? 발목 부분 이게 아이언맨 마크 50처럼 떠 있어요. 가동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만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안에가 다 보여버리니까 앞쪽 부분도 아주 쥐똥만큼 꺾여요. 발바닥 보면 디테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이펙트 파츠 꽂는 홀이 있고요. 뒷모습 얼추 보면 아이언맨 마크 43 같죠? 색깔 조합이. 아무튼 일단 뭐 다른 것보다는 도색을 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왼쪽 다리도 봐. 이게 뭐야 이게. 하지만 너무나 귀한 아이언맨 마크 85였죠. 포즈 잡고 이펙트 파츠 사용해보면서 몇 장면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히어로 랜딩 자세를 한번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게 지어지고요. 팔이 약간 짧은 줄 알았는데 뭐 짧지는 않네요. 두꺼워가지고 약간 좀 짧아 보였나봐요. 히어로 랜딩 자세 별 무리 없이 잘 잡힙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여기 이게 텅텅 비어있는 게 너무 티난다는 거. 요거 말고는 포징도 잘 잡히고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 자연스럽게 쉐입이 떨어져가지고 뭐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뭐 전시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포징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이언맨 마크 85 히어로 랜딩 포징이었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박스아트에 있는 포징을 약간 응용한 건데요.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포징이긴 한데 엄청 역동적이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 좀 각도 빠릇하네요. 왼쪽 면으로 가면 보기가 좀 약간 그렇고 오른쪽 면으로 살짝 비스듬히 봐야지 멋있는 그런 각도긴 합니다. 이렇게 전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자리를 차지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역시 뭐 멋지니까 괜찮아요. 네, 그죠? 아이언맨 마크 85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리펄서를 양손에서 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아이언맨에게는 사실 요런 포징은 굉장히 노멀하죠. 아이언맨밖에 취할 수 없는 그런 포징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뭐 요런 포징도 아이언맨에게는 늘상 해줄 수 있는 포징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비행용 이펙트 파츠를 끼고 한번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스탠드를 사용했는데요. 스탠드가 좀 짧네요. 이펙트 파츠를 꼈더니 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끼면서 날아오르는 듯한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 이것도 약간 각도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시해 놓을 때 이 단독 전시보다는 여러 개랑 같이 전시하실 때 이런 포즈로 해놓으면 굉장히 돋보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징도 멋있네요. 아이언맨 마크 85 비행하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행하는 포징인데요. 이렇게 살짝 띄어가지고 이렇게 돌렸더니 빙빙 돌면서 비행하는 것처럼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면 좀 높은 스탠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포징해놔가지고 전시해놓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스탠드로 이렇게 비행하는 포즈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래식 아이언맨과 콜라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실 이 색 조합이 클래식 아이언맨의 색의 조합이다. 그것을 오마주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같이 세워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오마주 같나요?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었던 클래식
아버지가 아이언맨인데요. 같이 태어나도 그렇게 큰 이질감 없이 비율도 그렇고 일단 뭐 1대 12 스케일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매즈코라는 회사에서 클래식 아이언맨 나온 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저는 소장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같이 비교는 못해드리겠고 이렇게 마블 레전드 클래식 아이언맨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매력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반다이 SH 피규어스 아이언맨 마크 85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형이라던가 프로포션이라던가 여러가지 관절이라던가 이거 다 좋아요. 다 좋다 이거야. 빨간색도 좋고 은색도 좋고 파란색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금색에서 완전히 망한 거죠. 금색 때문에 이 도색에 실패를 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 이 금색만 좀 잘 칠해줬어도 완벽했을 텐데 그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발매가보다는 그냥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게 아주 기정사 사실이 되어 있죠. 네, 얼마 전에 또 반다이에서 파이널 배틀 버전을 또 발표하면서 과연 이 마블뽕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엔드게임 뒤로 스파이더맨까지가 사실은 피크가 아닐까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해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벤져스 엔드게임 첫 번째로 아이언맨 마크 85 반다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이 뒤로 계속 또 펼쳐지는 엔드게임 관련 피규어 리뷰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